상담실에서 학생 상담 중이라서 글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네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교감 선생님이 상담을 하시는 건 아직도. 멋있어졌어. 아니, 너무 고대로셔갖고 저 너무 깜짝 놀랐네. 네. 천마디가 장난. 저 너무 죄송해요. 저 이게 너무 늦게 찾아뵈갖고. 아니야 아니야. 그 마음 알지. 네. 선생님 잊은 적 한 번도 없어. 네. 응? 텔레비전 나오면 그 뭐야. 저리까지. 아니야 아니야. 다시 일어서 그 견디고 일어서 준 것만으로도 예. 저를 몇 번 받은 거야. 예. 응. 그치. 너무 고마워. 아니 선생님, 예. 정말 제가 뭉클한 게 만나자마자 선생님께서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장하다. 장하다예요. 야. 20년 동안 못 뵀는데 첫 마디가 장하답니다. 야. 어떤 부분이 그렇게 선생님 또 감정이 맞추시는?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어려움이 없었으면 그런 마음도 없었겠죠. 근데 최정상을 갔다가 그 어려움을 다 겪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. 아유. 그 장하다 한마디에 선생님도 예. 같이 아파셨다는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예. 예. 전 사실 선생님께서 서운함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왜 이제 찾아왔니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나 반겨주셔서 제가 그러니까요. 너무 죄송스럽고 아, 왜 이제야 또 선생님을 찾아뵈려고 이렇게 왔는지 저 좀 후회도 되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거든요. 한동안 못 보다가 예.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선생님들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살림하는 남자. 네. 그래서 수빈이도 보게 되고 네. 수빈이가 보배인 것 같아요. 수빈이 네, 얘기를 그냥 턱 그러니까. 선생님께서 네.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. 자, 그러면 말이죠. 여긴 뭐 학교고 또 때마침 또 수업은 다 끝나고 네. 상담 다 마치셨습니까 이제? 예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선생님 이제 뭐 퇴근하시면 되니까 다시 한번 자리를 좀 옮겨서 또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. 네.